냉장고 있다고 칩시다. 근데 냉장고 돌아가다 점전이 됐어요.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. 전기 안 와서 하루 이틀 점검 되게 되면 그게 또 방어도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백신 그 효과에 대해서 북한에 사실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. 아직까지 작년에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코로나 사태에 지금 발생했을 때 그 뭐야 그 인터뷰했을 때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했어요. 북한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확진자 제로라고 할 것이다. 그냥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그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사태만큼은 안 좋은 것들은 북한 내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. 봐라, 바뀌지기 위험하다. 그럼 북한 주민들 보고 있거든요. 이건 뭐야?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우리도 저렇게 되면 죽는 거 아니냐? 하는 건데 뭐 확진자 제로라고. 근데 사망자는 있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뭔지 모를 그런 공포감에 일단 쌓이게 되는 거죠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염병 박물관 아시피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 아무 나라나 갖고 사람이 사는 곳에 다 존재하지만 감염병이. 근데 북한은 특히 이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계절마다 발생하는 전염병.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이제는 그 토착화 된 그런 전염병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게 유행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열악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유입된 전염병들에도 취약한 것만 사실이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은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3월이면 해마다 하는 원래 기존에 하는 그 예방접종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티파라고 장티부스, 파라티부스, 고레라 세 가지로 혼합한 이런 백신이 이제 그 해마다 접종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그거는 그렇게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처럼 그렇게 너무 보관이 까다롭지 않거든요. 그냥 그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. 2도에서 한 6도 정도.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냉장고 같은 그런 설비도 부족한데다가 북한 전역이 전기가 일단은 그 보장이 안 되잖아요. 심지어는 평양 같은 뭐 제일 전기 사정이 좋은 데가 이제 평양인데 평양도 이제 뭐 의료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24시간 정전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코로나 백신 그 접종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. 아예 뭐 분수공장 다 그 전기 차단하고 그러니까 보건의료기관 특히 코로나 백신을 보관한 이런 기관이라든가 이런 운반하는 이것만큼은 전기 무조건 보상한다.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북한이 이게 코로나 백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. 북한이 과거에 예방접종할 때 주사기 예방접종 주사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일회용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계속 그 재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그 주사기 그 뒤에 핀이 있어요. 한 해밖에 쓰지 못하게. 그거를 이제 그 핀치 같은 걸로 이제 딱 그 제거해가지고 그래서 꾸려가지고 그 다시 재사용하거든요. 야, 주사기도 부족한데 우리는 지금 주사기가 지금 기존의 주사기도 아니 안 된다 예방약이 지금 백신이 지금 그 낭비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주사기 문제가 지금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? 대다수 국가들이 지금 주사기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런 그 수급의 차질이 지금 빚어지는 상황인데 북한이 그것까지 해결이 될까? 나 그것도 의문입니다. 아니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너무 합니다. 아직까지 뭐 그걸 뭐 확보된 사례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 안전성이 확보되진 않았잖아요. 그 아마 김정은이가 세계적으로 아마 국가 지도자 중에서는 아마 코로나보다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. 차단이 되잖아요. 그렇죠. 예, 완전 차단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신가 같은 그런 식으로 신변을 이제 그 호의를 하기 때문에 그 뭐 김정은이가 무슨 코로나 걸릴 위험성을 이제 그 예견해 가지고 아직 그 확정이 안 된 그런 그 위험한 백신을 맞을까요?
일단은 제한되어 있잖아요.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거를 수량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아마 그것을 최대한 그 효율적으로 아마 맞으려고 할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일단 평양인데 뭐 아마 지방은 뭐 할당 될 것 같지 않아요. 일단 평양인데 평양에서 누구냐 하는 겁니다. 작년에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북한에서 그 역시도 평양 차단하고 했잖아요. 뭐 북한은 뭐 감염병 확산 발생하면 무조건 평양 차단하는 건 기본이니까 아마 처음에는 해외 파견 인력들 네.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아마 국가기관 그러니까 이제 그 차츰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든가 북한 그 수뇌부 혁명의 수뇌부라고 표현하는 거기를 이제 그 가장 외부부터 수량을 조절해 가지고 아마 그 할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대처지 않습니까?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겁니다. 이제 그 상황을 코로나 상황을 이제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. 아니 정부 공개를 해야 국민들이든 그다음에 그 다른 국가들이든 국제기구든 동조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? 도와주고 일단 북한은 공개를 안 해요. 그러니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첫째 넘버원 슬로건이 나오는 거가 혁명의 수뇌부 결성이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평양 주민들의 그 어떤 인권이 중요해서 건강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혁명의 수뇌부가 있는 곳이 평양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양을 중시하는 겁니다. 아 북한이 군부는 변하지 않았구나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보건의료 시스템 특히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도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. 그리고 북한 당국의 그 어떤 관점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도 전혀 바뀐 게 없다.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제가 실질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프죠.